갑자기 뮤비 찍기 전날에 제가 상의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매 아시죠? 새 매. 아, 눈빛이 너무 무서워. 계속 쳐다보세요. 뚫어져라. 갑자기 매가. 멤버들 중에 누가 그냥 울었나요? 저. 제가 시작으로? 열 시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춤, 노래, 랩 다 하고 있는 현석이입니다. 네. 올라운더.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CIX 리더 BX입니다. 안녕하세요. CIX 센터 배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용이라고 합니다. 고용. 저는 CIX에서 메인보컬과 네, 활짝 핀 웃음을 맡고 있는 승훈이라고 합니다. 새 앨범을 내고 또 컴백을 했어요. 네. 네, 이번 앨범 제목 뭐죠? 네, 이번 저희 앨범 제목 이름은 OK 에피소드 1, OK NOT 이라는 앨범입니다. 사실 OK NOT은 저희 세계관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 앨범은 BOK였는데 이번에는 OK NOT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 타이틀곡 458은 너에게 닿고 싶은 본능과 이제 섣부른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그런 이성 사이의 고통스러운 갈등을 또 담고 있는 곡입니다. 제목 자체는 네. 그 페라리라는 차가 있는데 네. 그 차 종류 중에 페라리 458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458에서 따온. 네. 원래 제목이 페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을 페라리로 안 하고 딴 걸로 하고 가사 페라리는 또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목을 458로 바꾸고 이렇게 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전 앨범은 정말 시네마도 그렇고 너무나 청량한? 네. 네. 그리고 조금 청아한 느낌이 있었는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됐는지 궁금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직 말고.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은 그런 한 사람일 뿐인데 저희가 어쨌든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평소에도 자주 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뭔가 마인드맵처럼 꼬리에 꼬리를 약간 무는 꼬꼬무, 그런 꼬꼬무. 것 같아요. 사랑은 꼬꼬무다. 바로 꼬꼬무. 네. 그러면 용희 씨는요? 네, 사랑은 꼭 필요한 감정이다. 뭔가 이제 뭐 부모와 뭐 자식 간의 사랑이나 뭐 남녀와의 사랑이나 아니면 팬과 이제 저희의 사랑이나 정말 꼭 필요한 감정이 아닐까. 맞지. 그러면 막내 입장에서는 네. 이 형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뭔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봐요. 사랑 자체는 세상에 제일 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인다랄까? 예를 들어 병곤이 형이 어떤 걸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면은 병곤이 형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랑은 굉장히 뭔가 좀 투명하고 단순한 것 같아요. 형들은 그 과정에 있는 어려움을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단순함은 그냥 사랑 자체가 되게 투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키워드 인터뷰로 들어가 볼게요. C, 콘서트. 아~ 네.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를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솔직히 저는 무대를 제가 하는 것보다 팬분들 앞에 계신다는 그거에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막 긴장되기보다는 되게 반가웠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막 거기서도 막 저희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멤버들 네. 중에 누가 그날 울었나요? 제가 시작으로. 열 시작으로. 네, 다 울었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으로 또 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됐는데 또 팬분들께서 이벤트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동안 뭐 준비하면서. 뭐 좀 이렇게 고생했던 감정들도 또 생각나면서 팬분들 얼굴 보니까 또 이렇게
진짜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해외 팬들 본 소감은 또 어땠나요? 미국 투어를 돌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함성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무대하면서도 저희 더 신나서 업됐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에너지가 좋으세요. 저희가 노래 부르고 춤추면 앞에서 같이 춤추면서 같이 응원해주시고 되게 뜻깊었던 투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I, interesting입니다.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interesting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뮤비? 뮤비 찍을 때가 진짜 저는 굉장히 interesting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도해본 게 좀 많았어요. 많이 전에 정글 찍을 때는 수중 촬영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막 와이어를 거의 한 3-4시간 탔어요. 갑자기 뮤비 찍기 전날에 제가 상의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구심이 들었죠. 이렇게 몸 끈있고 좋은 형들 있는데 왜 난가? 왜 나일까? 아, 앞에도 다 나왔어요? 아니, 앞에는 거의 측면 살짝 나왔고 아, 뒤에? 등에 뭐 타투 같은 거 하고 아, 날개 달지 않았어요? 날개 달았어요. 세계관 날개 달았어요? 네, 날개 달았어요, 저. 저도 이번에 진짜 매랑 매 아시죠? 새 매 진짜 매랑 같이 촬영했어요. 아, 눈빛이 너무 무서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뚫어져라. 촬영 시작을 하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제가 카메라 보다가 매를 싹 봐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유리창에 매랑 단둘이서 찍었는데 갇혀있잖아요. 막 거기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아, 날아다녀? 어, 부리도 진짜 뾰족하고. 맞아요. 촬영할 때 진영이가 촬영할 때 매가 딴 데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얘를 이렇게 봐요. 그냥 한 번 보면 안 피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어. 진짜 무서웠어. 사냥감을 노리니까 또. 오,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내가 아, 사냥감인가? 녹음 과정에서 뭐 재밌었던 일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엔 저희 여름바다라는 곡을 되게 저희 멤버들도 다 좋아하는데 저희 떼탕 파트가 있는데 아마 둘둘둘 나눠서 녹음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같이 양쪽에서 이제 그 헤드셋 끼고 집중해가지고 Drown in love 하는데 표정이 웃겨가지고 되게 테이크를 많이 나눠서 했던 기억이 이제 X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X, 미지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초기에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됐다 하는 멤버가 있나요? 저는 현석이. 초반에 데뷔 초반 때 제가 현석이를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현석이도 가장이어가지고 현석이 가족에서 저랑 되게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중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석이가 항상 뭔가 의젓하고 뭔가 그렇게 그럴 줄은 알았는데 현석이가 되게 이제 활발하고 장난기도 많고 근데 누구랑 있냐에 좀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연습생 때도 제가 거의 형 라인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다 형들이고 좀 더 편해지고 뭔가 그런 장난기 많은 모습이 있어진 것 같아요. CIX가 딱 한 명 빼고 다 장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병원 형 네. 빼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부모님한테 좀 쑥스러워서 하지 못한 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 편지가 나오고 있네요. 쑥스러워서 못했다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병원에 가시죠. 막내가 또 그렇죠. 네. 막내 한번 해야지. 아주 아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엄마랑 꼭 통화를 해요. 할머니랑도 뭐 자주 전화하려고 하는 편이고 딱히 평소에 못한 말은 없는데 오래오래 사시고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오래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쵸 그쵸. BX 한번 할까요? 아니 지금 끝난 것 같은데. BX 형이 되게 전화할 때마다 아 형이 진짜 집안에서 막내구나라는 걸 느껴요. 진짜. 엄마미. 아 이거 이것도 시작해요. 근데 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또 엄마가 그 우영우 드라마 아세요? 네. 그거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만나면 이토도 영토도 그거 하시는데. 아니 제가 차마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서 그래도 이거는 합니다. 어머니 형 이거는 대화해주세요. 해가지고 5, 6, 7, 네. 김투더 은투더 주시. 우리 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또 이번에 저희가 CIX가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국내에 계신 팬 여러분도 그렇고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 되게
많이 만나뵈러 갈 것 같아요.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팩스들이 기다린 만큼 저희도 엄청 기다렸거든요. 앞으로 또 더 함께할 날들이 많으니까요. 항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앞으로도 저희랑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CIX였습니다. 둘, 셋! INEX, 감사합니다! 안녕!